SBS 금토 드라마 커넥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제가 뭐 하나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아까 이걸 막 듣고 있었는데 이제 좋더라고요. 흠영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SBS에서 이번에 5월 24일부터 14부작으로 금토 드라마가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커넥션이라는 드라마예요. 이게 배우 지성님하고 전미도님하고 주연하시는 드라마인데 전미도님은 이제 스리생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렇죠. 그때 얼굴을 알렸었잖아요. 원래는 되게 경력 오래된 뮤지컬 배우신데 그 스리생으로 이제 뭔가 그 스크린 브라운관에 데뷔를 하신 느낌으로 원래는 되게 경력이 오래된 배우인데 그때 신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전미도 배우님 이제 노래를 되게 잘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드라마에서 노래를 하나 직접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노래가 바람이 분다. 저 너무 진짜 좋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사 항상 늘 탑에 그쵸. 드는 노래가 맞아요. 낭만에 대하여랑 바람이 분다거든요. 바람이 분다는 진짜 한줄한 줄이 와, 그건 예술이잖아요. 예수예요. 저는 처음에 그 노래 들었을 때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 그, 가사 그 들었을 때 부분이 장난 진짜 아니죠. 소름이 와와 와, 진짜 그 부분은 정말 앞부분의 빌드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끝에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 하나 와, 그 때문에 하나가 와 여기까지 소름 정말 돋았어. 소름 돋았어 진짜. 그게 가요사의 길이 남을 한 아, 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진짜. 진짜로.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마침 이번에 그 노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편곡을 해가지고 전미도님이 직접 부르는 살아있네. 그 버전으로 1화부터 나왔습니다. 1화 이제 에필로그에 나왔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전미도님 노래를 되게 잘하시지만 뮤지컬 배우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뮤지컬 발성으로 부르면 안 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할 때 되게 뭔가 꾹꾹 눌러 담으시면서 뮤지컬 발성이 안 나오게 해도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 굉장히 딕션이 너무 정확해서 약간 일반 가수랑 뭔가 다른데라는 느낌이 들면 아마 그 뮤지컬 배우 특유의 딕션 느낌일 수 있다. 그렇죠. 그 가사가 결국에는 대사다 보니까, 예, 대사 전달을 맞아요. 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게 묻어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성을 또 워낙에 예쁘게 잘 내셔갖고 그 원래 원곡의 그 이소라님의 그 찬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골기가 그렇죠. 거의 다인 소리. 그게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데 또 원곡처럼 그렇게 슬프고 처연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음하면서 약간 흑화되기 전 아직까지는 밝은 이소라, 어린 날의 이소라 느낌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커넥션 제가 1, 2화 저도 이제 시청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마약 수사반 그 전담 형사가 마약에 강제로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지성이구나. 자기는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이제 그 저기 마약 사범들을 잡아야 하는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설정을 통해서 요즘 또 마약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마약과 바람이 분다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할 역할은 다 했으니 그렇죠. 네, 커넥션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뭐 흠영과 함께 작업한 작품 소식 있으면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1942 배너 J45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2만원이라는 가격은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스펙을 지난 시간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19 레전더 와이어 프렛인 거는 이제 5호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판이 로즈우드인 거는 3호랑 동일하고요. 렉탱글 브릿지인 것도 역시 3호랑 3호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펙들이 이제 살짝살짝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뭐 J45야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델이기 맞아요. 때문에 1942 J45는 그냥 J45는 너무 많고 이1942 배너 여기 배너가 있죠. 배너 J45만 해도 꽤 양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썼던 기어들만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2020년 9.9점 통찰력을 가진 주유 깁슨의 밸런스 명당 이렇게 드렸었고요. 2023년에 저희가 꽤 많이 했었네요. 2023년에만 3대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가격대가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환율의 뭐 변화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흔치 않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80.5 2월에 했던 시리얼 뭐009 모델은 80.5.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중후함. 저는 탑건 매버릭. 또 은퇴 안 매버리. 한 현재 현역 전쟁 영웅. 제가 55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한 매버릭 맞아요. 들었잖아요. 이게 매버릭이 약간 기본형 모델. 그리고 J45 054 시리얼 넘버는 81점. 저격수 J45. 저는 나로 우주 센터.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044 모델은 79점. 불멸의 마호가니 명가
쓸쓸한 힐링 이렇게 드렸네요. 네. 이게 지금 점수대가 다 80점 언저리죠. 그러게요. 79, 80 뭐 이 언저리죠. 맞아요. 아, 바람의 분들 이걸로 쳤어야 됐나 봐. 쓸쓸한 힐링 딱인데. 끝났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거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모델은 시리얼 넘버 2105-4022 모델입니다. 682만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2.5cm, 무게는 1.74kg, 가볍습니다. 두께는 119mm에 9프레트 뚫려는 78mm, 라운드 숄더 쉐입에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탑, 축구판은 마호가니, 피니쉬는 신 피니쉬 니트로셀로스 VU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히스토링 넥에 스트랩 오픈백 헤드머신. 네, 그리고 이쪽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바로 배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43.81mm, 얘는 이제 스트럼 전용으로 나온 모델이죠. 본넛에 012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19 레전드 와이어 프렛, 브릿지는 렉탱글 오픈 슬랍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잘생겼다. 아, 진짜 이 35455가 진짜 확실하게 달라요. 이게 지금 뭐냐면 너무 사랑스럽지도 너무 시크하지도 않은 정말 딱 그 중간 영역에 잘생겼어. 가장 피지컬이 좋고 건장한 잘생김을 딱 보여주고 벌크업이 있어요. 되지도 않았어. 벌크업이 딱. 되지도 딱 그냥 정말 정말 균형 잡힌 잘생김 진짜 메모리 딱 떠오르는. 어떻게 그렇게 딱 그 중간에 네. 딱 들어가야죠. 신기하네요. 힘이 제일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앞에 쳤던 거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요것만 다시 칠게요. 어때요? 확실히 그 지금 35455 했던 것 중에서 힘이 가장 좋고 뭔가 캐릭터가 명확하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그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네. 같은 계열이라고 봤을 때 성장기, 전성기 그리고 뭔가 이제 무르익은 노년기 그렇죠. 이게 35455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뭐 너무 좋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운드인데 네. 또 355랑 이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어요. 얘가 주인공이다. 아, 약간 주인공 느낌이죠?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핑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그죠? 역시 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가라면 45 가져가겠네요. 저도 45 네. 들고 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장 주인공 같은 기타. 잘 들어봤고요. 좋네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 네. 이거는 그 실제로 그 깁슨으로 녹음했던 네. 네,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좀 아쉬워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네. D로 해서 그 동수 한번. 아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오 피지컬이 좋네. 좋습니다. 동수 아주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잘생겼네. 잘생겼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555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확실히 셋 중에는 주인공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80, 평균 80, 80, 80, 80. 네, 살짝 뭐 화난 거 아니죠? 80, 80, 80. 약간 그 팔 먼저 할 거 맞죠? 아, 그러게. 80, 80, 80.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끊을지. 네. 팔 먼저 하신 거 맞죠? 네. 팔로 끊으면 안 돼요. 네. 80, 80, 80. 자 80점 나왔고요. 역시 뭐 제일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맞아요. 점수 다음 구성이 시간에.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예요. 이게 200 차이 나거든. 네 맞아요. 200이 디자인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머필의 베이지드 니트로셀로스 라커핀시가 적용된 모델 과연 200만 원의 디자인 값을 할지 그리고 그게 그 과정에서 사운드에 영향도 있을지 우리가 사실 예전에 이제 여러 번 검증을 해본 결과로는 이 에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랠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운드도 영향을 미친다. 맞아. 이제 주문이긴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이트 에이지드다 보니까 아,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재미있는 또 이거 치고 저거 바로 치는 비교 시간 한번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피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